그동안 헷갈렸던 국악의 악조 개념을 제대로 잡을 수 있었는데요. 시즌1에서 배운 내용까지 다시 한번 쏙쏙 흡수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덩기덩덩 TV와 함께하는 미래의 명인들 국악신동 국동이 여러분, 저는 국악이론의 개념을 꽉 잡아주는 국악이론 마스터 이소정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국악의 악조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쌤이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고악서 악학개범과 고악보, 양금신보 속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고악서, 고악보란 말에 벌써 머리가 찌릿찌릿해온다는 국동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쌤 믿으시죠? 최대한 풀어 쉽게 설명해 줄 테니 겁먹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의 개념 중 줌, 영어로 키의 역할을 한다는 조 모두 기억하죠? 그때도 쌤이 악학개범을 함께 예로 들며 이 개념을 설명했는데요. 먼저 악학개범이란 무엇이냐? 간단 브리핑! 성종 24년인 1493년에 왕명에 의해 편찬된 조선시대 최고의 악서, 즉 음악이론서예요. 우리 악학개범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주음, 즉 중심음을 뜻하는 키 개념의 조에 관한 내용만 설명해 줄게요. 악학개범의 7조는 여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주음, 다시 말해 중심음에 따라 1지, 2지, 3지, 횡지, 우조, 8조, 막조의 7개의 조를 말하는데요. 악학개범 7조 각각의 중심음은 1지는 협종과 고선, 2지는 중녀와 유빈, 3지는 인종, 횡지는 이칙과 남녀, 우조는 무역과 응종, 8조는 황종, 막조는 대려와 태조입니다. 이는 다시 음의 높낮이에 따라 중심음이 낮다는 뜻의 낚시조와 중심음이 높다는 뜻의 우조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1지, 2지, 3지, 횡지는 낚시조로, 횡지, 우조, 8조, 막조는 우조로 분류된다는 거죠. 여기에 또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 배웠던 선법인 평조와 계면조를 악학개범 7조에 각각 적용하면 모두 14개의 조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악학개범 7조 중 1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1지에 평조가 있고 또 계면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지 평조, 1지 계면조 이렇게 두 개씩 총 14개의 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 없나요? 쌤, 분명 7조라고 했는데 7개가 아니라 8개예요. 횡지가 낚시조와 우조에 모두 들어가는데요. 국동이 친구들이 정확히 짚어지고 있네요. 맞아요. 예리했어요. 지금 횡지가 두 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횡지는 낚시조의 횡지나 우조의 횡지나 모두 이칙과 남녀가 주요 음입니다. 아니, 그럼에도 왜 도대체 낚시조와 우조에 모두 행지가 들어가냐? 이거는 거문고를 조율하는 조연법과 관련이 있는데요. 같은 음을 주음으로 삼아도 거문고의 대연 5개에서 이칙과 남녀의 음이 나오도록 조율하면 낚시조의 횡지가, 거문고의 유연 4개에서 이칙과 남녀의 음이 나오도록 조율하면 우조의 횡지가 되는 거죠. 즉, 거문고의 조연법에 따라 횡지는 낚시조에 속할 수도 우조에 속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우리 시즌1에서 배웠던 수제천 기억나나요? 수제천의 별칭은 횡지정읍 또는 빗가락정읍인데요. 횡지!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던 악학개범 7조 중 네 번째 조죠. 횡지는 우리말 표현으로 빗가락이라고 하고 이칙이나 남녀를 주음으로 삼아요. 이 수제천의 음계가 남녀를 중심으로 하는 계면조이기 때문에 수제천을 횡지정읍 또는 빗가락정읍이라 하는 거고요. 역시 시즌1에서 배웠던 동동의 별칭도 기억나나요? 바로 삼지정읍 또는 세가락정읍이에요. 악학개범 7조 중 삼지는 우리말로 세가락이라고 하며 임종을 주음으로 삼는데요. 때문에 임종을 중심으로 하는 계면조로 된 동동을 삼지정읍 또는 세가락정읍이라 부르는 거랍니다. 국동이 친구들, 시즌1에서 배운 내용까지 다시 한번 쏙쏙 흡수하고 있죠? 다음으로 살펴볼 악보는 1610년 광해 2년에
양덕수가 편찬한 검은고악보인 양금심보예요. 양금심보에 수록된 중대엽을 살펴보면 평조평조, 평조계면조, 우조평조, 우조계면조에 4개 조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에 평조와 우조는 중심음, 그리고 뒤에 평조와 계면조는 선법으로서의 조입니다. 와, 드디어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총집합했네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양금심보에서는 인종을 주음으로 삼는 조를 평조라 하고 황종을 주음으로 삼는 조를 우조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중 악학개범 7조를 정리했던 표 기억나죠? 악학개범 7조에서 하나의 주음으로 된 것이 뭐가 있었죠? 맞아요. 삼지와 팔조가 있었죠? 삼지의 주음은 임종이고 팔조의 주음은 황종이었어요. 그래서 양금심보의 중대엽에서 평조평조, 평조계면조, 우조평조, 우조계면조 이렇게 총 4개의 악조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쌤, 평조가 동시에 두 번 들어가니 헷갈려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는 국동이 친구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쌤이 다시 풀어서 설명해 줄게요. 양금심보 4조의 앞에 조는 중심음을, 뒤에 조는 선법을 뜻해요.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대표 고학서인 악학개범과 고학보인 양금심보 덕분에 그동안 헷갈렸던 국악의 악조 개념을 제대로 잡을 수 있었는데요. 고학서와 고학보를 공부한다고 미리 겁먹었던 국동이들 어때요? 이미 앞 수업에서 조의 개념을 기초부터 착실하게 다져왔기 때문에 수업만 열심히 들었다면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악학개범과 양금심보는 국악 이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사료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재미있게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악조 내용만 제대로 머릿속에 넣고 가는 걸로 하고요. 미래의 명인들, 국악신동 국동이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판소리에서 조의 개념을 공부할 건데요. 소정쌤은 다음 시간에 목 좀 풀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